지난 11일 하나로 웨딩뷔페 연회장에서 열린 샘솟는 기쁨 복지재단 신년 할애식에는 최용덕 동두천 시장, 이성수 시의회 의장 및 재단 이사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할애식은 2018년도 사업보고 및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순으로 진행됐으며 산하기관의 공연과 경품 추첨으로 신년 인사회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샘솟는 기쁨 복지재단은 2004년 6월 10일 설립 이래 긍정, 희망, 나눔, 행복은 기쁨이 된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